구독 버튼을 눌러줘. 뽀로로에 그것을 알려줄까? 뽀로로요? 걔가 뭘 잘하지? 노는 것도 잘 못하던데. 난 다 잘해!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뽀로로의 그것을 알려줄까 MC 뽀로로입니다. 요리를 잘하는 루피, 낚시를 잘하는 포비, 운동을 잘하는 패티, 모두 하나씩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. 그렇다면 말입니다. 뽀로로가 잘하는 건 대체 뭘까요? 오늘 뽀로로의 특기를 알아내기 위해 크롱 리포터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. 크롱 리포터 나와주세요. 크롱 크롱 인터뷰한다 크롱. 뽀로로 잘하는 게 뭐냐 크롱? 전 다 잘합니다. 못하는 게 없죠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저는 요리왕 루피만큼 요리를 잘합니다 크롱.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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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! 완성되었습니다! 어디 한번 드셔보시죠? 먹어보겠다, 크롱! 에야! 냠냠냠! 어! 아! 죽을 뻔했다, 크롱! 저는 포비만큼 낚시를 잘합니다! 와! 커다란 물고기가 잡혔나봐요! 얍! 우와, 정말 커다랗다. 저는 패티만큼 무술을 잘합니다. 진짜냐, 크롱? 이야! 와! 와! 119죠? 여기 펭귄이 기절했어요. 요리도 낚시도 무술도 다 실패하다니. 나 잘하는 게 없나 봐.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걸 제일 잘해. 정말? 그럼 너랑 함께 있으면 항상 즐거운 걸. 그럼 그럼. 그렇다면 받아라 뽀로로 3단 반지. 어우, 냄새. 뭘 먹은 거야 뽀로로? 어우, 쟤 왜 저러니? 그만해.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의 결론! 뽀로로가 잘하는 건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기!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크롱의 정체를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. 크롱은 공룡일까요? 악어일까요?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